짐 열심히 맡으라고. 나만 믿으라고. 오케이. 어디를 가십니까? 마트랑. 이 무더위에? 호캉스 갑니다. 호캉스 갑니다. 어? 소빵 채널의 소윤님 아니세요? 여긴 어떤 일로 오시게 된 거죠? 아우, 집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 바람 쐬러 왔어요. 아, 가기 전부터 지쳤어. 베트남 여행을 위한 필수템. 마친 마이백. 여권. 여권은 필수고요. 환전한 달러 필수고요. 저희는 달러 두 개로 가서 환전하고 비상금 5만 원. 와우.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필요한 건 없을까요? 메모 책. 망했고요. 치실 필수입니다. 흥정할 때 이빨에 고춧가루 묻어 있으면 그 흥정 안 돼요. 와우. 인공눈물 필수입니다. 인공눈물 넣고 깎아달라 해야 돼요. 와우. 잘 쓰고 있는 달바 멀티밤. 달바 멀티밤. 이거 좀 부자처럼 보이려면 이거 써야 돼요. 방태나게. 와우. 그리고 마이 멜로디 립밤 받았어요.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베트남 여행 꿀팁이었습니다. 급히 급하게 심 유심 저장. 했어? 성공했어? 아니 지금 하는 중. 빨리 해. 2시간 반 연착. 여태 기다리다 맥주 시키니까 출발함. 나트라 쉐라톤 호텔. 아 이런 게 참 예쁘게 좋아. 꿀이랑 뭐 이것저것? 어 왜? 너무 생각나서 너무 많이 나서 쓴데? 방금 이런 게 좋다며. 메모책? 이렇게 하라고? 메모책? 너 어디 좀 놀러 온 것 같지 않아? 어 좀 놀러 온 것 같아. 자기 선글라스 보니까. 야가 짜수가 엄청 커. 와우.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 지금 김청 환전소에 환전을 하러 갑니다. 방송? 예. 팀중. 어, 팀중? 예. 오케이. 소빵 채널의 기사 식당. 땡큐. 오, very kind. 땡큐. You are best driver. 최고입니다. 최고. 참 정겨운 도시 풍경이네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빵빵 걸었으면은 오토바이 몇 대 세웠을 텐데. 그치? 바이바이. 뭐가 이렇게 금을 팔고 그러네요. 밥 먹으러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와, 어제 VIP 카드 받아온 데 있잖아. 어. 그래서 시티맵을 받은 건데 그냥 우리 이번 여행이 이거 도장 깨기 한다고 보면 돼. 얼음에 뭐 이상한 까무잡잡한 벌레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다시 나왔어요, 맥주. 와우. 어쩔 수 없죠. 그치, 서연? 이게 반새우랑 쌀국수.
계란 지단 같은데 엄청 바삭해. 딱 한 입 먹는데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 어쨌든 간 이게 소스도 엄청 시큼하지도 않고 이게 살짝 더 매웠어도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당근입니다. 어때? 돼지갈비 같아. 돼지갈비 같아? 돼지갈비 냉 물냉면이야? 완자 같은 거네. 갈비에 물냉면 먹는 맛. 잘 먹었습니다. 똑바로 계산하라고. 아 그냥 대충 내고 거스름돈 받으면 되잖아. 5만 돈 내야겠다. 네. 로얄 살롱 깨끗한 우리 오늘 배나자 두어주. 와우. 남자들은 추천하긴 해. 면도도 해주지, 샴푸도 해주지. 나는 솔직히 면도도 안 했지. 나 화장 때문에 얼굴 오이 마사지 해달라고 했는데 의사소통 안 돼서 오이 마사지 못 받았지. 샴푸는 내가 안 한다 했지. 근데 나 뭔가 왜 잘생겨진 것 같아. 이거 하고 나니까 색깔이 좋아졌어. 그래? 맛있어. 맛있어요? 예. 되게 맛있어? 글쎄? 이따가 하나 사 먹어보자. 지금 그거니까. 여기지? 뭐 여기저기 둘러보면 되지 않을까?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디 어디 어디? 가보자. 근데 이런 시장은 다낭 거기 다낭이 훨씬 잘 돼 있다. 아 귀여워. 이런 걸 로아 사다 줘야지. 퀄리티 아니야 이거는. 시장은 그거. 좀 더 베드 퀄리티. 베드 퀄리티 이런 거는. 한반도. 베리. 오케이, 노 인텐시. 8만 원? 어. 그럼 얼마야? 4,000원. 4,000원? 이런 거 하나 살까 우리? 반미? 몇 만 동? 7만 동. 7만 동? 네. 오케이. 노 인텐시. 5만 원. 이건 뭐야? 이 색깔 살려면 이거? 어. 반바지. 어, how much? 12만 원. 까까주 10만. low quality 10만. 까까주 8만. 아, extra지 안 맞아. 오빠 큰 거 입어야 되는데. 3. Yes. Wow. 8만 okay? No. high quality 10만 원. 따나. high quality. 내가 안 돼. 토. 9만 원. 9만동? No, 10만, 12미터. 9만은 왜 이리해? 6만동. 괜찮아. 8만동도 안 되는데? 응? 8만동 low quality. 8만 5천 D? No, 8만 5천 동 안 돼. Why? High quality. 비싸요. 9만 5천 동. 아, 9만, 9만 콜. 오케이, 9만. 9만 콜. 성공. Thank you. Thank you. Remember to okay. Okay. Remember around. See you. 고생 끝에 겨우도 겨우 들어왔어. 야. 어제 먹었던 3만 원짜리 호텔이랑
이거랑 비교가 안 된다. 당연하지. 호캉스 즐겨보자고. 숨 쉬어야 돼, 숨. 좀 배웠다, 물미역시. 이제 만족해? 아, 왜 이렇게 가까이 찍어? 이왕 찍을 거면 좀 바다랑 같이 찍지. 우리가 그런 감성 브이로그가 아니잖아. 아니, 나 인스타 좀 올리게. 인스타 올리게. 저희는 나트랑 해산물 맛집 군산에 왔습니다. 19만동이니까 9천 얼마 정도 할 거예요 아마. 한번 먹어봅시다. 오빠도 먹어봐. 한번 먹어볼게 그냥. 괜찮아? 새우튀김인데 엄청 바삭하고 새우가 싫어하네. 새우가 싫어? 블랙 타이거 새우래. 이게 9,000원이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랍스타가 나왔고요. 이거는 중짜리입니다. 3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랍스타. 이 맥주 두 개는 리뷰 이벤트로 받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맥주 리뷰를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와, 와 제대로 나왔다. 와, 됐다. 와, 이게 다 랍스터 살이에요. 와. 게맛살이랑 달라? 게맛살이랑 다르게 달라. 쫀쫀해. 아, 살이 탱탱해? 뭔가 올라가져 있는 소스가 엄청 살에 배어있지는 않달까? 아 오빠도 먹어봐. 알았어. 전아 맛은 있다. 맛은 있지. 진짜 맛은 있다. 와 맛있다. 베트남 나트랑의 빈산이라고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조금 나름 유명한 그런 집입니다. 근데 엄청 기대하고 오진 마시고요. 이게 뭐야?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원래 1식당 1 모닝글로리 했었어요. 이거 되게 맛있다. 오빠님 먹어봐. 맛있어? 어 신라면 매운맛. 어 사이좋게. 어 잘 먹고 갑시다. 잘 먹고 갑니다. 빈산에서 다 먹고 산책 겸 반미 사러 갑니다. 빈산 괜찮았고요? 아니 뭐 나쁘진 않았어. 어 뭐 뭐 그냥 뭐 굿 정도? 모르겠으면 뒤로 돌리면 됩니다. 45,000? 되게 싸다. 반미판에서 쭉 걸어오니까 바로 있네. CC 카페. 어, 여긴 신호등이 있어. 처음
초등이요. 와우. 여기가 이 반미빵이랑 재음해준 카페인가? 재음까지 모르겠고 네가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어. 아. 너무 맛있어. 코코넛 커피? 네. 맛있어? 되게 카트까지 토핑이 잘 왔다. 그러게 꽉꽉 채워있네. 어때? 여기 1등이잖아 반미. 맛있어 역시. 내가 지금 저녁 먹고 오는 일이잖아. 어. 근데도 맛있다. 오, very cute. 던지고 가까이. 근데 되긴 되나보다. 근데 이게 기타줄이 아니라 낚싯줄이야. 연만동. 22? 아, 50? 20? 오케이. 얼마나? 두 개 합쳐서 로아꺼랑 해가지고 500만 동에 준다는데. 아, 근데 여기. 25,000원? 웨이릿. See you around. I remember. 다시 come back. Okay? Okay. Come back. Come back, girl. Okay. Okay. 180만 동? 45만 동? 아, 이게? Okay. Here. Okay. No, no, okay, no,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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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okay. 40만 동? No, no, no. No. Deal. Wait, wait. 33. 아. Okay, Sam, Sam. Okay, Sam, Sam. 방해꾼이 여기 있었네. 잘 샀어, 근데. 이 정도면. 샀어? 아. 우리는 루프탑 바에 갑니다. 여기 앉을래? 호텔 라운지 루프탑에서 발렌타인. 이게 성공의 맛이라는 건가? 첫째 날은 이렇게 마무리. 그래도 알차게 놀았어 오늘? 재밌었어 진짜. 나 이틀 정도 밤샌 것 같아 지금도. 그치 나도 이틀 밤샜다. 거의 이틀 밤샜지. 그치 나도. 짠. 이거지 이거지.